오늘 할 게임 어위크라고 하는 어위크의 설명은 당신이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주일간 동안 반려견을 돌보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만 적혀있어서 약간 어떤 게임일지 잘 모르겠는데 슬픈 내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어났는데 목에 다 맞겠는데 주셨으면? 목에 다 먹겠는데? 이마에 점 찍혔는데? 어 점이 아니구나 눈이었네? 띠용 방향키를 조절하려나? 아니 옷을 안 입고 있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이거 놓다가 안 먹는 거 맞아요? 아무튼 화살표로 보는 상황 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아니면 Z 혹은 스페이스바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긴가? 너냐? 어 됐나? 이제 나가면 되나? 내가 건든 모션이 신승치 않네 일단 어 이 아이 뭐야 어? 아까 그 게임 트레일러 영상에서 봤던 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흰색깔이 돼 있냐? 맞나? 아 흰색깔이구나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은 화살표 또는 바라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아 저자 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까? 강아지 전용 사료 그릇이다. 장난감 상자 설마 내 건 아니겠지. 여러 동물들이 그려진 2022년 7월의 달력이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오늘 8월 13일이던데? 아니 7월 달력을 안 뗐네. 나에게서 시간 개념이 없어진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나도 그렇긴 해. 강아지 전용 물그릇이다. 작은 의자 위에 강아지용 빛이 있다. 우리 집 위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좋아이다. 언제부턴가 물을 주는 걸 자주 잊어버리게 되었다. 아니 좋아하는데 굳이? 산책할 때 쓰는 줄. 밥 먹어야지. 냉장고에 치킨 쿠폰이 붙어있는 게 보인다. 치킨엔 1치킨 알만툴 게임잼 2022년 이라고 적혀있다. 왜 치킨집 이름이 왜 저래? 요 게임을 낸 대회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약간 강아지랑 산책을 먼저 하는 건가? 일단 반려견과의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강아지여 이제 강윤국 씨랑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아 뭐야 매 잊지 말고 매일 해줘야 하는 것들. 아침 저녁밥 주기 하루 두 번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2번 아침 저녁 산책하기 3번 털 빗질해주기 4번은 팔꿈치를 비벼서 지워졌나 본데? 되게 중요한 건데? 아침밥 주기 사료를 들고 오자 사료가 어디 있는데? 냉장고에 있나? 아닌데 우리 집은 사료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 이건가? 아니 내 밥을 먹었는데? 아니 사료를 주라니까 내 밥은 네 밥 왜 먹는 거야 마? 나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 잘 주지. 이게 약간 포대자루 같은 데에 담겨져 있는데 약간 엄청 큰 비닐이 포대자루에 그게 어디 쓸려나? 산책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한 번씩 다 체크하면서 가야 되나? 근데 밥그릇하고 물그릇이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물 먹을 땐 시원하게 먹으라는 건가? 냉장고 앞에 있네. 아침밥을 주라는데요. 아니 저도 알거든요? 사료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우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료 위치를 모르겠는데? 어? 천장에 성견용인 것 같다. 가져갈까? 가져간다. 아니 여기서 왔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숨겨놨어? 아니 뭐야? 안 먹자. 달리기가 있었네. 물그릇 새로 채워주게. 물을 먼저 물을 떠와야 돼? 가져가서 떠오면 안 되고? 여기 아니야? 아 컵을 들어야지 컵. 가져가고 유리컵 채우고. 아니 얼마나 받는 거예요? 야 뭐 넘치겠어 임마. 어 그렇게 좋지가 않은 효과음인데? 산책하기 줄을 챙겨야지. 가져가고 산책하자. 산책줄 약간 이 느낌은 내가 산책을 당하는 느낌인데? 알아서 나간다. 진짜 산책 당하고 있는데? 저 손 떼고 있거든요? 어? 어 진짜 당하고 있는데 산책을? 아니 뭐야 산책하기 끝. 털 빗질해주기 진짜 강아지 약간 그 이제
돌보는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빗질 해주고. 저희 집 강아지는 털이 안 빠져가지고 빗질을 잘 안 해줘도 되긴 하거든요. 털이 물론 잘 안 꼬이기도 하지만. 저녁밥. 벌써 저녁밥이야? 아니 잠깐만. 시간 참 빨리 지나가. 어? 아침에 줬던 사료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집 강아지도 그 비슷한데? 새로운 사료를 바꿔주자. 어디 아픈가?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저 마지막 지워진 걸 기억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안 먹고 안 마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넌 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그래도 목소리는 약간 활기찬데? 뭔가 되게 건강 아닌가? 벌써 밤이 됐다. 슬슬 자러 가는 게 좋겠어. 자러 가라니까 자러 가야지. 짖는데? 뭔가 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재워주기. 우리 집 강아지는 아주 잘 자던데. 그냥 미친 듯이 자던데 그냥. 자야지. 잘 자고. 나도 자야지. 바로 다이빙. 아니 벌써 아침이야? 아니 이럴 수가. 5분 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엉덩이 귀여운 거 봐라. 아침밥 주기. 아직도 밥그릇에 사료가 가득 차있다. 어디 아픈가? 어딘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아픈 거 치곤 활기가 넘치는데? 아하! 그렇군요. 일단 새 사료로 바꿔주자.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컵 주머니에 넣어두지. 설마 이렇게까지 7일 동안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설마 다음 이야기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막 슬픈 엔딩으로 놓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반복 행동을 메이플 소리 말고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밥을 안 먹냐 이틀 동안? 그러면 병원을 좀 데려가... 그치 병원을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모레쯤 뭔가 이게 사건을 암시할 것만 같은 그런 모레냐? 뭔가 느낌이 싸한데? 강아지가 원래 매일 음식을 먹는 동물은 아니라고 들었지만 물도 포함인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자. 노래는 되게 좋다. 3일째까지 똑같은 게 반복되면 저 아이도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잘 자. 나도 자러 가야지. 슛. 기상. 하이온. 아침밥을 줘야 돼. 가득 차있는 상태다. 어디서 뭐 다른 거 먹고 오는 거 아니야? 이젠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 내 건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자기 건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내 건 줄 아는 거 아니야? 너 건 건 알지? 이름 모르는 강아지야. 생각해보니까 내 강아지인데 내가 이름도 모르네? 너 뭐냐 이름? 내일은 병원 문을 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자. 뭔가 내일 일이 크게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걸? 약간 뭐가 약간 그... 우렁각 씨가 사시나? 왜... 정리해두지 않는데 왜 자꾸 다 정리돼 있냐? 그래도 조금은 먹을 줄 알았는데.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너가 뭐 낙타야? 며칠 동안 물을 안 마셔도 돼? 아니 낙타도 아닌데 물을 마셔야지 임마. 근데 뭔가 그냥 약간 강아지랑 강아지를 약간 키우고 같이 산다는 느낌보다 뭐 이렇게 약간 규칙적인 생활 루틴으로 강아지를 같이 기르고 있는 느낌이냐? 저번에 갑자기 떨어지고 난리야. 응? 저건 뭐지? 어두운 쓰레기통 안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 하나가 있다. 잡는다. 아! 강아지 없나 본데?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뭔가 기억이... 아 미안.
뭔가 흔들리거나 큰 충격이 가해지면 이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접시를 샀나? 사실이 주인공이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강아지를 잃은 아픔을 기억하지 못한다던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조그만한 병과 그 기억은 대체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는다. 억지로 생각해보려봐 해봤자 소용없겠지? 재워주기. 들어가자. 잘자. 갑자기 처음 보는 금고가 침대 옆 서랍 위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니까? 설마 도둑인가? 아니 도둑은 금고를 놔두지진 않지. 금고는 키패드를 눌러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위험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열어도 되는 걸까? 위험한 게 들어있겠냐? 뭔가 숫자가. 비밀번호가 틀린. 자러 가자. 잠이나 자자. 무시하고 그냥 잘순 없다고? 그렇다면 2022년 7월 오늘이 며칠이더라? 나에겐 시간 개념이 없다. 아니면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힌트. 아 잠깐만 2022년? 두 번째 사진 2005년. 네가 벌써 이렇게 커다래져 버렸어. 이제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세 번째 사진. 비온 뒤에 산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었어. 집에 가서 목욕하자. 네 번째 사진.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축하해. 다섯 번째 사진. 같이 벚꽃 축제에 왔어. 하지만 넌 힘든지 그냥 앉아만 있네. 어느새 너도 많이 늙어버렸네. 끝까지 같이 있자. 17년도에 이게 됐으면. 그러네. 이 강아지는 이미 없는 강아지겠네. 하루 만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 말이 안 되니까. 영양제도 다 차있고. 뭔가 여기 힌트가 있지 않을까? 2006년 1월 17일. 첫날. 2006년 1월 17일. 2006년 1월 17일. 17일. 아니네? 아, 생일. 여기다, 이 생일이겠다, 생일. 7월 25일. 2009년 7월 25일. 2009년 7월 25일이었나? 뭐지? 뭔가 날짜, 연도만 좀 틀린 것 같은데? 아, 그 시기고. 자. 잠깐만, 다섯 번째 생일이니까, 잠깐만. 다섯 번째 생일. 그렇다면은, 2000, 몇 년이야? 2004년 7월 25일. 2004년 7월 25일. 열렸다. 금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아니, 잘 보니 종이가 아니라 사진인 것 같다. 확인해볼까? 본다. 그러네, 2019년 7월 24일 날. 아니, 거의 이제 15년 이상을 하는 시간을 키웠는데, 가족이랑 다름없을 텐데. 미안해. 화장 진행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저런 이유 때문에서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그런 거죠. 저 아이를 잃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것들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다가오니까 뭔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가족을 거의 뭐 가족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식인 느낌이니까. 그 아이의 흔적들을 없애기. 그릇을 치운다. 이건 기다리자. 장난감들을 버린다. 빛을 버린다. 오래된 산책줄을 버린다. 종이를 떼어낸다. 낡은 쿠션을 버린다. 차마 이건 못되지 않을까? 그릇을 치운다. 발바닥 자국을 지운다. 열심히 산책 연습하는 중. 살아있을 때 더 자주 해줄걸. 너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네가 싫어하는 걸 시켜서 미안해. 네가 떠난 날 좀 더 있으면 너의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옆에 있어. 이게 되게 슬픈 게임이었네. 사진들을 사진은 굳이 버릴 필요가 있을까? 내토 되지 않을까? 캐릭터가 흰색인데 이유가 있었네요. 뭔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치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합니다만 노화로 인해 장기들이 제 기능을 50% 정도밖에 하지 못해요.
현재 아이의 몸 상태가 그 많은 치료를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치료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 겁니다. 기초 비용만 해도 그 기존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락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이에겐 지금 남은 생을 약물로 버티는 것도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굉장히 괴로운 길이 될 거예요. 물론 선택은 보호자분의 몫입니다. 나 이런 거 선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선택하는 거를 치료 거부보다는 안락사나 혹은 치료 강행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치료를 강행해봤자 애가 더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안락사를 진행하는 쪽이 맞겠죠? 그럼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장례 업체는 따로 정해두신 곳이 있으신지. 이렇게 보니까 따로 또 이렇게 안락사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니까 이게 문제긴 하네. 우선 안락사 절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에게 수면 마취제를 투여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정맥을 통해 심장과 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본 주사를 놓기 전에 먼저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고통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약은 투입됐어요. 끝까지 같이 자고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랬어. 그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젠 편히 쉬어. 저기 봐요. 엔딩 크레딧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 한 게임 위크라고 하는 뭔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뭔가
얘 치트키가 아닌가. 쉽지 않군요. 원래 그닥 제 나 왜 울고 있는 거지? 아 설마 아씨발 꿈이야? 아니 설마!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아씨발 꿈이야? 그럼 다행이네요. 외로운 제작자의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아... 오신 건가요? 괜히 봤나? 자 어서 사양 말고 앉으세요. 네? 죄송해요. 방이 너무 어둡죠? 제 방에 사람이 온 건 오랜만이라 혼자 있을 땐 줄곧 불을 꺼놓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으니 오랜만에 방에 불을 한번 켜볼까요? 마실 건 뭐로 하시겠어요? 캐모마일로 주세요. 자 여기요. 따뜻한 캐모마일 차예요. 제가 밤이든 낮이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불면증에 좋다고 누가 주더라고요. 게다가 캐모마일 차엔 야 뭐시기 뭐시기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요. 제가 검색해봤을 땐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전 괜찮아요. 그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어쨌든 몸에 좋다고 하니 많이 드세요. 당신이 여기에 찾아오신 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일찍히 알만툴 게임즈 2022 대회 출품용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대회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저의 결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에게 남은 시간은 20일.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 만든 게임이고 짧았던 기간만큼 게임에 제외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뿌려놓고 회수하지 않았던 떡밥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간상 제외된 상호작용들 때문에 생긴 이해하기엔 부족할지도 모르는 상황 연출이라든지요. 게다가 처음 만들어보는 게임이라 아 처음 만들어보시는 게임이셨구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가 말로써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아무래도 슬픈 이야기니까요.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질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편히 질문해주세요. 주제 고립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합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바로 고립이었어요. 그 키워드를 듣고 이것저것 생각했었는데 전 물리적인 고립보단 감정적인 고립을 먼저 떠올렸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그 무언가를 뺏겼을 때 그 후에 오는 고립감 뭐 그런 것들이요. 저도 키우던 반려동물과 이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곁에 떠났을 땐 마치 하나뿐인 가족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래야 마치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몇 날 며칠을 방 안에서 혼자
숨죽여 울고 있노라면 이게 내 눈물인지 아니면 방에서 비가 내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가 주인공의 환각인 것에 대하여, 주인공은 자신의 반려견을 안락사를 결정하고 강아지에 관해서 영원히 이별하는 기억을 마지막으로 강아지에 관한 주인공의 기억은 모두 강아지가 제일 건강했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눈앞에 있는 그 강아지는 그저 주인공의 환각일 뿐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죠. 그것과 더해 조그만한 병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까지 떠오르면서 주인공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환상이 점점 풀려가면서 보이지 않던 금고까지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진실을 마주하던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오르며, 모든 기억을 떠올린 다음날 주인공의 기억은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게 됩니다. 네, 주인공이 기억을 떠올리고 잊어버리는데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조그마한 병에 대해, 조그마한 병의 정체는 바로 캐닌 슐린 병이었습니다. 캐닌 슐린은 강아지 전용 인슐린인데요, 조그마한 병을 얻고 나서 아이템 창에 들어가 아이템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작고 투명한 유리병,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뚜껑 윗부분이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있다 라고요. 뚜껑 윗부분에 주사기를 꽂아 넣어 약을 빼내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줘야 할 리스트에 적혀있던 종이의 네 번째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밥을 먹이고 한 시간 뒤 혈당 체크를 한 후 캐닌슐린 마이너스 Y2요. 강아지가 당뇨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복선 같은 거죠. 물론 이것도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게임 안에서 복선 해소가 제거되었지만 말이에요. 주인공의 선택, 알락사에 대하여. 주인공은 자신이 과거에 한 선택을 조금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주인공이 한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옳고 그름에 따질 수도 있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말이죠. 그 아이의 흔적을 지우기에 대하여. 주인공은 기억을 다 그저 반복하기만 했던 이때까지와 다른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줬어요. 바로 그 아이의 흔적을 지우는 것인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내일이 오면 기억을 또다시 잃어버릴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다시 슬픔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주일을 매일 반복하며 살 바에 강아지의 흔적을 모두 지워 반복되는 슬픔에서 빠져나오려고 한 나름의 노력 같아 보여요. 주인공은 반복되는 일주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집안에 몇 가지 낡은 것에 대하여.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몇몇 사물들이 낡아지거나 더러워지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더러워지는 사물들은 모두 강아지와 관련이 있는 사물들이에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집안에 방치되어 있었으니 낡고 먼지가 쌓일만 하죠. 하루 만에 그렇게 더러워질 수는 없으니 대이가 지날수록 주인공의 환상은 조금씩 깨지는 모양이에요. 주인공의 디자인에 관하여. 주인공의 성별이나 나이 같은 부분을 특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또는 이런 경험을 앞두고 있다면 이 주인공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끔이요. 되게 누군가는 이 주인공을 보고 마시멜로우맨이라고 하더군요. 집의 거실과 침실의 차이에 대하여.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게 바뀌게 되죠. 물론 자신의 주변 생활 반환경까지도요. 주인공 집의 거실과 침실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주인공과 강아지가 함께 생활하던 거실, 주인공 홀로 잠에 들던 침실, 강아지가 주인공의 인생에 들어오기 전과 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거실에는 들려오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의 노래가, 침실에서는 막힌 듯이 들리고 작게 새어나오는 것처럼요. 수의사에 대하여. 엔딩이 나오는 수의사는 언뜻 보면 어딘가 차갑고 매정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의사일지 몰라요. 오히려 돈을 벌려는 목적만을 가진 수의사였다면 무조건 치료를 강행하기를 권장했을 테니까요. 수의사들의 입장에서 안락사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 치료비는, 이건 여기까지 한번 말하도록 할까요? 강아지가 저장인 것에 대하여. 사실 저장을 강아 반려견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유가 있답니다. 저장, 은세이브, 살리다.
주인공의 반려견을 통해서야 삶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숨겨진 의미였으니까요. 나 이제 갈게. 가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비록 이런 게임이지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젠간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반드시. 그런가요?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실을 현관을 통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이틀에 조그만한 이별 선물 하나 준비해놨으니 현관으로 나가시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나갈까? 오늘 한 게임 너 위크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원래 이 많은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게임이 너무 많은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한텐 여기다 오늘은 게임 어위크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